핵심 7, 행렬입니다. 우선 행렬은요, 여러분들 모양이 어떤지, 그리고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 예, 잘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행렬은요, 나중에 전력전성공학이나 회로에서도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예, 수학입니다. 우선 행렬, 모양부터 보도록 하자. 모양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가로나 또는 뭐 대가로나 뭐 또는 박스 이렇게 하는 걸로 표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행과 열을 좀 구별하셔야 합니다. 우선은요,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가로축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얘를 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로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렬을 얘기를 할때 보통 행과 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같이 표현되어 있는 이러한 행렬식을 우리는 삼행렬, 예, 삼행, 그다음에 삼열 이렇게 표현해서 3 곱하기 3행렬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또는 우리 보통 두개 있는 경우 이렇게 네 개의 요소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행이 2개 그리고 열도 2개 해가지고 2 곱하기 2행렬. 우리는 전기에서는 2 곱하기 2행렬 또는 3 곱하기 3행렬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죠. 우선은 뭐 나중에 전력전성공학의 4단자막 이런 거 나올 때더 많이 사용하실 거니까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우리 A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뭐 우리 보통 표현을 어떤 행렬 A가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3 곱하기 3에서 여기 A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 A를 우리는 A 행렬의 11 이렇게 자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I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여기 또뭐 A의 뭐 1, 2도 있겠죠. A의 1, 3도 있고요. A의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거 이렇게 표현하죠. 쭉쭉쭉쭉 표현하고 난 다음에 요 i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a의 뭐 3, 3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도 여러분들 좀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거를 우리가 행렬의 모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 각 행렬의 덧셈과 뺄셈을 좀 보도록 하죠. 우선은 덧셈과 뺄셈입니다. 합과 차인데요.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자리 수끼리 더하고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리 수끼리 그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 D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거였나요? 얘가 A의 2와 2였죠. 다음은요. B는요. 얘는 B의 2와 2다. 그러면 그 자리 수끼리 본인들끼리 지금 더하고 빼주겠다. 행렬을 더하고 빼겠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기 공식적으로 적어놓으면 이렇게 되죠. 우선 A, B, C, D 행렬과 A 행렬과 B 행렬은 E, F, G, H라고 돼 있으면 A하고 E하고 같은 자리 수끼리. 그리고 B는요, B 자리 수끼리. 그리고 예, C는요, C 본인 자신끼리, 본인 것끼리 이렇게 예, 각각 예, 더해주고. 빼주는 걸 우리가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예, 그리고 덧셈과 뺄셈에서는 어떤 걸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자리 바꿈, 자리 치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덧셈과 뺄셈은 어떤 거예요? 그 말은 A하고 B를 더하나 B하고 A를 더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면 예, 덧셈, 뺄셈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은 예제를 한번 보죠. 우선 예제 첫 번째 A는 3-1, 4와 2고 B 행렬은요? 5, 6, 13에 대해서, 여기 관련 식이 있네요. 예, 요 식이 성립할 수 있는 중간에 요 X행렬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X행렬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걸 그대로 우리 프리에서는 이렇게 하죠. X행렬을 A, B, C, D라고 각각의 예, 성분들을 표시를 해놓고요. 그렇게 가정을 하고, 예, 직접 다 행렬식을 그대로 나열을 한 겁니다. 요 A행렬, 그리고 B행렬, 그리고 중간에 X행렬이죠. 이걸 계산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각각의 요소끼리. 4는 C하고, 2는 D하고. 이렇게 각각의 요소끼리 계산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하고 난 다음에, 예, 그 행렬끼리가 같다 이 얘기죠. 그런 얘기는 3 플러스 A가 5하고 같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A는 예, 2가 돼야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6과 같아지려면 B는 7이어야 하고요. 4 플러스 C가 10과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나요? C는 6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 플러스 D가 3이 되려면, 예, D는 마이너 플러스 1이 되셔야죠. 돼야죠. 그래서 행렬은, 예, 2, 7, 6, 1. 2, 7, 6, 1. 이렇게 표현한 게 우리가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한 예제였고요. 뭐, 반대로 제가, 예, 덧셈과 뺄셈은, 예,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얘기는 어떤 거예요? 여기 있는 A 행렬을 이쪽으로 넘겨오면서 어떻게 되나요? 예,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3, 마이너스 1, 4와 예, 2, 이렇게 해주셔도 예, 답은 같습니다. 뭐, 어떤 걸 하셔도 편하게 하시면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곱입니다. 곱은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곱은 반드시 많은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하고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하는 겁니다. 뭐, 덧셈, 뺄셈은 기억은, 기억까지 아니더라도 느낌으로 아실 수 있지만, 곱셈은 꼭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해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앞쪽 행렬에, 만약에 A하고 B가 곱해져 있는 이러한 행렬식을 곱한다라고 나왔을 때, 앞쪽의 행렬의 열 값이 어떤 거예요? 지금, 요게 열이죠. 그열 값이 지금, 예, 2열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과 뒤쪽에 있는 행, 하나, 둘, 이행. 이 숫자가 같아야지만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행렬 곱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먼저 우리 조건이라고 하면 조건이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성립할 수 있는 조건식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곱해 볼까요? 이렇게 나오면 예, 계산하기 어려우시죠? 이거를 우리는 A 행렬과 B 행렬의 곱을 이렇게 표현을 제일 많이 하죠. A 행렬은 A, B, C, D였고요. 예, 곱하기. 그래서 B 행렬은요, E, F, G, H 이렇게 계산을 하시죠. 보통 이렇게 계산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예, 선을 이렇게 긋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실제 해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첫 번째, 여기, 뭐, 두 개의 AB니까, AB, 예, 이렇게 쓸까요? 우리 가정을 했을 때, AB의 곱 행렬, 얘를, 여기가 AB의 1, 1, 여기가 AB의 1, 2, 여기가 AB의 2, 1, 여기가 AB의 2, 2. 우리 네 가지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거, 1, 2를 계산하시려면 A와 E를 이렇게 곱해 주시죠. 그리고 B와 G를 이렇게 해서 요게 첫 번째입니다. 요게 첫 번째 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1, 2를 계산하시는 건데 요게 A하고 E를 곱하고 B와 G를 곱한 다음에 그거를 더해 주시는 게 우리 AB의 1, 2를 계산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AE 플러스 B, G. 그게 답이 되고요. 다음은 두 번째 거는요. 이두 번째 거. 여기 두 번째 걸 해주셔야 됩니다. 예, 요게 우리가 1, 2가 되죠.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A와 예, F를 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와 H를 곱해 준 값. 그리고 그걸 더해 주시면 됩니다. 해볼까요? A하고 예, F와 그 다음에 플러스 B와 H, B와 H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요, 예, E와 1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그럼 C와 E를 곱해 주시고 D와 G를 곱해 준 값, 그거를 더해 주시면 되죠. 적어 볼까요? C와 E를 곱해 주시고 D와 G, D와 G를 곱한 값을 더해 주시면 우리 답이 되겠고요. 다음은요, 2와 2열과 여기 뒤쪽에 2행과 2열을 계산을 해 주는 겁니다.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C와 CF 그리고 D와 H, D와 H의 플러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암기하셔도 되고요. 지금 저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AE 플러스 BG 그리고 AF 플러스 BH, AE 플러스 DG, 그리고 CF 플러스 DH. 그래서 여기 꼭 이렇게 가로로 세로를 해주시고, 예,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행렬의 곱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고요. 행렬 A하고 B를 예, 지금 더해달라는 얘기죠. 뭐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A 플러스 그렇죠? A 플러스 B입니다. 그래서 4, 5, 6, 2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2, 1, 3, 1이고요. 뭐 요거 계산하시면 2 곱하기 2, 2 곱하기 2니까 똑같이 2 곱하기 2가 나오겠죠. 4와 같은 것끼리, 5와 같은 것끼리, 6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 2와 같은 위치에 있는 거 해주시면 되죠. 4 플러스 2, 그래서 6이 되겠고요. 5 플러스 1인 6이 되겠고요. 6 플러스 3은 9가 되겠고요. 2 플러스 1은 예,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의 답은 6, 6, 9, 3이 되겠고요. 예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은 아, 조금 예, 많이 빼기가 있네요. 그죠? A-B-C 뭐 가로가 되어 있다는 건 뭐 앞에 거 계산하셔도 되고 뒤에 거 계산하셔도 되지만 그죠? 뭐 가로가 쳐져 있으니까 뭐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선 A하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덧셈 뺄셈은 뭐 어떤 걸 먼저 해도 상관없죠. 예. 첫 번째 거는요. 예, 2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2고요. 빼기. 다음은 5와 6과 13 마이너스 그다음에 마이너스 3, 0, 0,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가 계산값도 나중에 2 곱하기 2가 나오겠죠. 각각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 예,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6, 그리고 마이너스 0. 두 번째 거요? 세 번째 거죠?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0, 그리고 마이너스 0이고요. 다음은요. 마지막 2,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그리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최종적으로 정리해볼까요? 예,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5 플러스 3, 얘는 0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7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요, 마이너스 11, 그리고 여기는 6에서 마이너스 3을 빼니까 3. 예, 그래서 예제 2번의 답은 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그리고 3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제 3번이고요. 3번은 이제 곱셈이네요. 곱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요거는 지금 예, 법칙에 성립되는 거죠. 법칙이 성립되니까 A 곱하기 A 곱하기 B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2, 1, 3, 1이고요. 예, 다음은 2와 1, 이렇게 있습니다. 뭐 얘는 뭐 요렇게 한 번만 나눠주시면 답은 어떤 게 나오겠나요? 예, 당연히 저 요 뒤에 있는 형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된 거 1 곱하기 2 행렬이 나오겠죠. 우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와 2의 여기 행렬 그래서 2와 곱하기 2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 곱하기 1 그리고 더해주시면 되죠. 요 행렬 하나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아이고 곱하기 2고요. 그리고 1 곱하기 1 그리고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죠. 계산해 볼까요? 4 1 여기는 5고요. 6 1 그래서 7이죠. 5 7 행렬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예제 3번이었고요. 다음은 예제 4번입니다. 뭐 이것도 동일하게 곱셈이고요. 곱셈이라는 건 A의 제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A 행렬과 A 행렬을 한 번 더 곱해달라 이 얘기죠. 0, 1, 2,
3 이렇게 돼 있죠. 0입니다. 곱하기니까 하나 더 있네요. 0, 1, 2, 3. 예,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예, 한번 계산해 볼까요? 0과 0, 0 곱하기 0 플러스 1 곱하기 2, 1 곱하기 2, 요거 하나 있고요. 다음은요, 0 곱하기 1, 0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3, 1 곱하기 3.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0, 2 곱하기 0 플러스 예, 3 곱하기 2, 3 곱하기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 2 곱하기 1, 그리고 3 곱하기 3, 그리고 더하기. 뭐 0이니까 뭐 0은 다 없을까요? 0, 0, 0 없어지네요. 요거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이쪽은요, 요거 하나 나오니까 2만 하나 남고요. 여기는 3만 하나 남고요. 여기는 예, 요것만 남으니까 6, 그리고 여기는 3, 3은 9, 그 다음에 2, 그래서 11. 예, 이렇게 돼서 요게 예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곱셈은요, 좀 많이 연습을 조금 해 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